죄송합니다. 여기 레슬링 선수거든요. 못 싸면 안 돼요. 오, 레슬링 기술 나오는데요. 오, 여기 지금 침투했는데요. 막아야 돼요. 우와! 몸싸움 하나요? 첫 번째 탈락이 걸린 샌드백 쟁탈전 마지막 경기. 이거 마지막 경기 재밌겠다. 중앙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선수들은 경기장으로 이동해 주세요. 가보자 가보자. 가. 그런 거 하지 마. 수사 흐름. 가자. 아, 안채대가 확실히 포스가 있네요. 이게 저번 화에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지 한채대한 이미지가 좀 생겨버렸어, 프레임이. 첫인상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사람이. 아! 좋아, 좋아! 아, 진짜 화이팅! 진짜 빅매치다. 이 경기도 진짜 재밌겠다. 아, 근데 7-1일 것 같긴 한데. 개인 종목에선 다 거의 대표들이라며. 그쵸. 너무 싸. 솔직히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번에 1라운드 할 때 안채대가 금메달 두 개 땄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밀릴 거다. 저희가 반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반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반전을 만든다. 그냥 웃기더라고요. 걱정 전혀 안 되고요. 그냥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왜 한국 체대 대표로 나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좋은 말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영진 주장님께서 반전을 보여주겠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네네. 우리 아까 고대가 진짜 한 끗 차이로 반전을 못 보여줬어요. 네. 보여줄 수도 있었을 뻔 했거든요. 네, 샌드백 딱 두 개 차이였죠. 그래서 전혀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다. 대놓고 중앙대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샌드백 쟁탈전 중앙대학교 대 한국체육대학교의 경기. 피스를 맞춰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화이팅! 준비! 저희가 무조건 이기고 한체대 체면 구기고 돌아가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이길 수 있는지. 준비! 가자! 힘 너무 빼지 마! 야, 이제 막 던지는 싸움이다, 진짜로. 다 빼버리네, 똑같네 이게. 아, 그냥 다 빼놓고 노란색 찾기네. 아, 노란색 찾아, 노란색! 야, 나 따라하지 마라. 형이랑 나랑 보는 거 같은데요? 용인대 팀이 이제 경기하는 걸 보고 참고를 많이 해서 작전을 짰는데 용인대가 했던 작전을 저희도 그대로 모방하려고 했었고 아, 이거 괜찮다. 일단 우리 진영으로 던지면서 노란색을 찾네. 전력 진짜 잘 쳤다. 우리도 빼두고 노란색을 먼저 가져오자. 우리도 비슷하게 하자. 우리도 저렇게 가야겠다. 흰색 샌드백을 빼서 우리 쪽에 던져놓자. 계속 빼야 노란색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찾았다. 노란색을 먼저 찾은 사람은 그냥 들고 우리 진영으로 달려가자, 던지지 말고. 샌드백을 뒤로 계속 던졌고 노란색 샌드백부터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레슬링 뭐야? 한호성 선수 체력을 아끼질 않아요. 그냥 네. 아니 뒤로 던져요. 와, 한호성 진짜 자신 있다 이거거든요. 와, 찾았다. 좋아 우리가 좋아. 노란색 샌드백을 사수하자.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오, 시작됐다. 오 마이 갓. 받아가. 좋아. 잡고 있어. 옆에서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하더라고. 눈 돌았다. 잡혔다. 사도가. 와, 주방대 이갈한데. 생각보다 되게 거칠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부딪혀보자, 이렇게 생각했어. 위험합니다. 여기 레슬링 선수거든요. 못 싸면 안 돼요. 그쵸, 레슬링 선수니까. 와!
오, 레슬링 기술 나오는데요. 본인의 두 배를 들어오고. 와, 진짜 작은데, 세다. 위험해, 그럼 하지 마. 봐줘, 봐줘. 괜찮으세요? 아, 노란색 샌드백이 지금 밑에도 있는데. 자, 30초! 자, 준비해주세요. 기현아, 버텨! 저희 팀원을 누르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보기 싫어서 일단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역도 미쳤다. 우와! 우와, 살벌하다. 떡대. 그 최고에서 나올 수 없는 그 근육과 아우라. 팀들 들어온다! 자, 하나, 2분 2, 경과! 3명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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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작전! 저는 이제 한 선수를 밀착 마크해서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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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와, 역도 뭐야. 여기 뭔가 몸싸움이 심한데? 아, 우리 박민혁이 중앙대 파워거든요. 근데 힘 아끼면서 지금 옮기기만 하고 있어요. 오, 너는 찾았어. 오, 나이스 박민혁. 반면에 지금 오정민 선수 힘 좀 빼고 있죠. 네. 야, 노란색은 가져가잖아, 최대! 오! 오! 박민혁. 오! 아, 박민혁 씨 미쳤다. 밸런스 봐. 아, 근데 밸런스 봐. 멋있다, 박민혁 씨. 중앙대가 노란색을 많이 쌓고 있어요. 중앙대 많다. 중앙대 잘한다. 노란색 싸움이야, 노란색 싸움! 형, 저기 가, 저기. 오오, 맞았어. 공자, 거기 밑에! 거기 밑에! 거기 밑에! 노란색 비슷비슷하다, 지금. 좋다, 최대 씨 노란색깔 많아! 최대 좋아, 최대 좋아! 야, 하얀색도 옮겨야 돼! 하얀색도 옮겨야 돼, 하얀색도! 저 두 분은 수면을 하시는... 두 팀이 지금 몸싸움을 하고 있고 세 명씩 옮기고 있네. 진짜 5분 내내 누워있네. 꿈에 나오겠다, 꿈에 나오겠어. 앞으로 잡히는 건 뒤로 잡히는 건 차원이 달라. 뒤로 잡히면 진짜 못 나와. 어,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뒤로 잡히면 진짜 못 나와. 누워있다가 합시다. 전반. 오따 씨, 힘세네. 초반에 제가 샌드백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를 저지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정수 선수 잡혀가지고 전반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아씨! 너가 내 앞길을 막았으니까 그래, 나도 본때를 보여주겠다 싶었죠. 저게 지금 역굴리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저게 그 군에서 이제 등으로 포복하는 거거든요. 등으로 이렇게. 어디 됐고? 너무 보기 좋다. 사이 좋아 보여서. 아, 어정수 선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10초 전! 8, 7, 6 한 나라도 더, 한 나라도 더. 빨리 옮겨. 더. 3, 간다! 2, 1. 샌드백 자리에 내려놔 주세요. 아, 확실히 전 경기를 봐서 그런지 인테리어를 아주 제대로 했어요. 인테리어 진짜 잘해. 기가 막힙니다. 네. 저 사람 아무것도 못했어. 자, 지금부터 1분간의 작전 회의 시간입니다. 후반전에는 상대방 진영의 샌드백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와, 열받았다, 열받았다, 열받았다. 자존심 너무 상할 것 같아. 후반에 극한으로 끌어올리자. 화끈하게 한번 경기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형이 시켜. 뺏어올 수 있어? 뺏어올 수 있게 해볼게, 해볼게. 형 둘이 지켜줘. 오케이. 저희가 아무리 전략을 짜도 앞에 경기 봤듯이 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이제 유동적으로 경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자, 가자. 좋아! 우리 진짜 해보면 하나? 아. 너랑 거 몇 개야? 이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람만 붙잡고 있느라 저희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는데 압도적인 차이로 중앙대회를 벌려놓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보는 사람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비등비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 이거 진짜 긴장 계속하고 있어야겠다. 성수 정민이 지켜. 붙어. 붙어서 지켜. 우리가 알아서 뺏어 올 테니까. 지켜. 정수랑 정민이가 집을 지키고 저랑 이제 오성이랑 시현이 형이 상대 집을 털자 얘기를 했었거든요. 형, 저희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오. 들리면 안 돼, 들리면 안 돼! 와, 정수 좋다. 아우, 또 시작이네. 아, 무너뜨리는구나. 인테리어 망쳐버렸어요, 지금 바로. 잡혔다, 큰일 났다. 형, 다 진짜. 아. 딴 데 봐야지. 기현아, 기현아, 어디 봐? 저. 뒤에! 오, 여기 지금 침투했는데요. 막아야 돼요. 와! 와! 오, 중앙대 막았어요. 몸싸움 하나요? 이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조금 격해질 것 같더라고요. 조금 살살했다. 방금 한호성 선수 되게 젠틀하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예, 하고 다시 스탠딩 했습니다. 멋있다 쟤. 아, 한호성 선수 태클. 들어가자 남자다. 와, 잘 넘어간다. 김영훈. 아, 우리 김기현 선수 수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한호성 선수 맞는 게 지금 중요해 여기서. 근데 레슬링이 생각보다 거칠게 안 하신다. 네,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칠까 봐. 자기가 센 거 아니까. 근데 김기현 선수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얘 근데 오정민 선수랑 안민혁 선수는 또 시작인가요? 저기 시작부터 아직까지 누워 있어요. 아. 그 자리에. 와, 형은 많이 무겁네요. 저 계속 잡아놓을 거예요? 이게 작전이라. 아, 그래요? 도발! 일로 와! 웃으면서 도발하는데 진짜 기분이 좀 나빴어요. 체력적으로 저도 꿀리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저 사람 되게 체력 좋다. 형, 이거 좀 막아. 오케이. 내가 여기 막는 것보다 상대 진영에 들어가서 한 명을 묶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바로 상대방 쪽 진영으로 뛰어갔죠. 아, 저 잡혔어, 그냥. 현승이 형! 빼봐. 상대방보다 정민이랑 정수의 피지컬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정민이랑 정수가 잘 지켜주겠지. 우리는 우리 할 거 하자. 오정민 선수는 그냥 14분 동안 누워있는 거야. 어차피 나는 못 뛰어댕긴다. 맡은 바 임무를 다한다. 한 명 묶는다. 나 빠져나왔다. 오, 저렇게 빼내면 몰라. 야, 씨. 분명히 나이스다. 정민이 형 잡아야 돼, 안 돼. 아, 정민아, 팔을 잡아, 팔을 잡아. 정민이 형이 한 사람을 잡고 있을 때 컨트롤을 잘 해주실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잡혀있고 저 혼자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누워서 노란색 다 빼고 있어. 저게 맞죠? 여기 막상에서 몸싸움하지 말고 밖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대1 마크 약간 이런 느낌인데? 1대1 마크? 약간 전담 마크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서로.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마크.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기량이 이기는 쪽이 누가 더 세냐 이렇게 갈라해. 어, 팔색이에요. 와, 봤어요? 빼는 거. 어, 레슬링 밸런스 죽여줘. 와, 수비가 좋다. 방어 왜 이렇게 잘해? 고고고고고. 앉아서. 고고고고고. 앉아서. 심판이 뭐라고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양손 두 손. 근데 한원성 선수 답답한 게 깃을 100%를 못 쓰잖아요. 이게 룰 때문에. 아, 저게 몸에 배어서 어쩔 수 없어. 맞아. 가자 밀어. 그거 그냥 끌고 나와. 그렇지. 와, 근데 힘 진짜 좋다 둘 다. 저거 저대로 그냥 넣어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 성수 미쳤다. 눈을 감고 있어서 보이진 않았는데 제가 계속 끌려다녔습니다. 어떻게든 지키자. 어, 그치. 이제 뺀다. 똑똑해. 확실히 똑똑해. 아, 안 돼. 진짜. 그만하자. 어, 저기 하나씩 뺀다, 점점. 청사 잡아. 이쑤시개인데 나무 이쑤시개가 아니라 알루미늄? 몸이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세시더라고. 야, 현승이 나이스! 빠져나와. 야, 오케이! 와, 벗어나야 돼. 어, 정민! 와, 씨. 와, 야, 이거 진짜 몰라. 최대 집 찍겨, 최대 집!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 이기고 싶어서. 아, 다 뺀다. 단체대 조심해! 우성아! 집 노란 거! 아, 저걸 잡을 게 아니죠. 한우성 선수 저걸 쫓아갈 게 아니에요, 지금. 샌드백에 너무 집착을 해서 제가 저희 팀원들의 상황을 잘 지켜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성아, 집! 노란 거 빠졌어! 자, 경기 종료 1분 전입니다. 1분! 라스트 1분! 라스트 1분이야, 노란색 넣어! 그쵸, 노란색 다 넣어야죠. 그래, 넣어야 돼. 지금 등산 밑이 어두워요, 안 보여요, 지금. 와, 빼놓았다. 아이고. 와, 다 빼간다, 저거. 와, 다 빼간다. 야, 잘했다. 뛰어! 막아야 돼, 맨투맨 해야 돼. 그렇지, 막아야지, 이제. 야, 진짜 모른다. 와, 나 몰라. 야. 야, 여기 진짜 박빙이다. 경기 종료 30초 전입니다. 30초! 다 밀어내야 돼요. 그렇지. 네, 다 밀어내야 돼요. 두 개 빠졌어요, 지금 노란색. 10점이 커. 아, 다 풀렸다.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막아야지! 그거를 가지고 가야지! 나 지금 1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4, 3, 2, 1. 그만! 땡! 그만! 와, 이거 모르겠는데? 아, 이거 모른다. 지금 보이는 건 4개. 여기도 일단 보이는 건 4개. 여기도 4개. 근데 속에 더 있을 거란 말이지? 지금 겉에가 몇 개 없어. 아씨, 아, 다 뺐는데. 와가지고 계속 넣고. 아, 마지막에 너무 뺏겼어. 경기가 끝났는데 보이는 노란색 샌드백이 뭔가 더 적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거 내가 샌드백을 더 많이 쳐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게 격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설마 우리가 졌나? 라는 생각이 세게 와닿았어요. 근데 최대가 이기겠다. 노란색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한치대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겼다. 중앙대가 무조건 이겼어. 저기 와 중앙대 이긴 것 같은데? 와 진짜 박빙이다. 첫 탈락 학교가 결정되는 샌드백 쟁탈전 중앙대학교 대 한국체육대학교의 경기 결과입니다. 121대 100으로 중앙대학교가 승리하였습니다.
이건 진짜 박수 받을 만하다. 감동. 드라마 쓴다, 드라마 써. 맞지? 반전을 보여줬네요. 네. 이런 이변이 발생하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맞아요. 중앙대 우승하자마자 감정이 북받쳐서 다들 와, 진짜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감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솔직히 진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진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아 저기 하나 있네. 여기 많은데? 여기 많다. 안에 뭐야? 안에 뭐야? 야 계속 나와. 갑자기 안에 숨겨뒀던 저 보물 같은 노란색들이 나오면서 아 이거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 잠깐만. 왜 중대가 이겼는데? 야, 이겼다. 중대가 이겼다. 말이 돼? 한 체대가 진다고? 와 한 체대 졌어. 한 체대 졌어. 그걸 보면서 아 우리 팀원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싸워줬구나. 저희 팀원 모두가 다 진짜 간절했고 모두가 120%를 뽑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150% 정도 써준 현승이 형이 또 에이스 아니었나.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1인분은 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좀 좋습니다. 승리한 중앙대학교에게 메달 수여가 있겠습니다. 멋있어. 멋있다. 멋있다. 승리한 중앙대학교는 다음 경기 진출을 확정. 패배한 한국체육대학교는 탈락 후보가 되었습니다. 치욕스러웠어요. 수치심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아, 우리 끝났구나. 아, 진짜 그냥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근데 한체대한테도 약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하자면은 사실 한체대가 너무 최강자. 너무 1등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또 경험이 있으면은 또 좋은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맞습니다. 자기들이 몰랐는데 정말 좋았어요. 팀장은 모른다니까. 진짜